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난 5월 10일로서 1년을 맞으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이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그중 부산 지역의 공약으로 내건 15대 정책 과정에 대한 평가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현 정부가 약속한 부산 지역 공약 중 어떤 정책이 진행 중이며 또 어떤 정책이 아직 지연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부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대통령 선거는 몇 가지 기록면에서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는 처음이지 않나 보이지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분이 이제 야당 후보로 나와서 이제 당선이 되었었죠. 사실 정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분인데 많은 어떤 우려도 있었고 좀 네. 걱정도 있었지만은 네. 결국은 당선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간의 득표 차이가 24만 표로 그다지 0.73% 정도보다서 그다지 높지 않죠. 민주화 이후로 보면은 최소 득표 차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무효표가 30만 표다 보니까는 무효표보다도 작은 득표율 득표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결과치를 보면은 최소한 3%에서 6%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설 거라고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0.73%밖에 네.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선 투표율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치를 36.9%를 기록을 했고요. 전체 20대 대선의 투표율이 한 절반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사전 투표율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2019년도에 선거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만 18세가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 행사하는 이러한 좀 수치적인 좀 특이한 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여야 모두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좀 출발했다. 각 양 후보들 간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실제 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출발한 선거였기 때문에 많은 좀 부담감이 있었던 그런 선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명 보수 대통령으로서의 뚜렷한 철학을 가진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 정권이죠. 그래서 앞선 이제 민주당 정부가 내걸었던 주요 정책들하고는 좀 상반되는 많은 행보들을 보여왔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서민들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좀 앞섰다라면은 현 정부 들어서는 일정 정도 이제 재벌에 대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들이 많이 나서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부산과는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원전 문제죠. 정부는 이제 원전이 안전하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갖고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좀 그 요즘에서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현 정부의 외교 문제가 아닌가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이제 그 북핵이라든가 미사일 문제에서는 대단히 좀 강경한 입장들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를 복원에 대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는 이제 중국과의 외교는 상당히 위협 수위를 좀 넘나들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해를 우려에 대한 중국 정부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잘 풀어야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일본과의 어떤 외교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때 일본에 대한 역사 인식에 대한 우리 국민적 여론이 좀 사실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 그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분명한 좀 입장을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외교에 있어서 좀 실리적인 외교를 좀 강력하게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벌 관련된 정책들과도 부산의 원전 외교 문제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취임 1년 성적표는 그럼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집권 1년 동안에서 거의 뭐 30대 초반 중반을 이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 좋게 나올 때는 20대 후반까지 나온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네. 물론 이제 조금 높을 때는 40대 초반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는 현 정부에 대한 좀 비판적 평가들은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그다지 높지 않은 국민적 어떤 지지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앞선 정부들 보면은 현 정부하고 좀 정반대가 되겠죠. 정권 초기에는 보통 이제 50% 60%에 가까이 좀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좀 강력한 뭔가에 대한 조치나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든 뭐든지 간에 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여론들 막 빨리 좀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 최근에 보면 이제 몇 주 정도 이제 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들을 좀 현 정부로서는 잘 유지하고 왜 그런가에 대한 분석을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임기 초기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40대 진입이 좀 어렵고 이제 30%라도 고착화되고 있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야당과의 어떤 정쟁이라든가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외교 안보에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특히 일본 문제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내걸었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측면들이 그리고 이제 무역 적자라든가 경상 적자, 고환율, 고물가에 대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좀 환경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현 정부가 이제 비판적 지지가 좀 많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 정부가 조금 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라든가 뚝심 있게 좀 밀고 나간다라면 일정 정도에 대한 좋은 어떤 모습들로서 바뀌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과 또 협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책임 있게 뭔가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간다라면 네. 좀 반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부산 지역에 내건 공약들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공약들이 있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내걸었던 공약들이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로 나누어집니다. 7대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 세계 박람회 유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그리고 경부선 지하와 광역 교통망 확충. 그리고 이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공공의료망 확충과 산업은행 이전과 탄소중립 해양금융중심도시 등에 대한 7개 공약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15대 정책과제는 이 7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5대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어떤 세부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15개 정책 과제 중에 몇 가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엑스포 유치에 대한 좀 전 국가적인 어떤 역량들을 투입을 하고 함께 이렇게 지지하고 유치를 위한 이런 노력들은 좀 되게 좀 성과적이라고 평가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서 이제 국토부가 2029년까지 계약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엑스포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는 북한 2단계 재개발에 대한 사업 예타조사 조기 완료라든가 부산 진역 시와 이전 등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제 엑스포 기반 시설 사업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행정 절차가 지금 완료가 되었고 지금 관련법 개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런 측면들이 조금 더 성과 있게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처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산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를 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몇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강력한 의지를 좀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계획들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어야 할 것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1월 말고 12월 초에 발표될
2030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외교적인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산업은행 이전권은 지방 균형 발전에 참 많이 도움이 되는 예, 예. 과제이긴 하지만 이게 부산의 환영과는 달리 노조의 반발이 좀 거셉니다. 네, 네. 때문에 여소야대 전국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에는 차질이 없을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무사히 공약 이행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기본적으로 공약 이행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관건은 뭔가라면은 모든 지금 행정 절차가 말로되어 있고 관건은 실제 어느 시설들이 핵심 시설들이 부산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저는 제가 볼 때 그게 관건이라고 네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부산 지역 경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본다라면은 결국은 핵심 기능들의 부산에 내려와야 그러면서 그러한 기능들이 지역 경제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건은 제가 볼 때 핵심 기능들이 좀 반드시 내려와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야가 사실은 이건 뭐 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의원님들은 여든 야든 간에 그다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조금 더 정부하고 일단 네. 정부와 정부 여당이 좀 더 강력한 입장들을 좀 취해 주는 것이 네. 그래 했을 때 야당이 실질적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 또 야당은 원래 이제 이 공공기관 이전 이런 정책들은 원래 노무현 때부터 나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기본 어떤 정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역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입장을 표명을 하고 산업은행법 개정에 좀 나서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과제들도 좀 있는데요.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관심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사업입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 이 사업이 이제 국가의 어떤 재원 확보 문제로 해서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가 아직까지 좀 진척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낙동강 물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의지를 좀 보여줘야만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정책도 있고 또 아직은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에 수렴하는 정책들이긴 한데요. 그만큼 현 정부에게 거는 부산의 기대가 참 네. 큽니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서 이제 진행 성과에 대해서 부산 경실련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산 경실련에서 볼 때는 이제 윤 대통령이 가장 큰 어떤 정책을 저희들이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취임 1년을 맞아서 이제 윤 대통령이 선언한 국정 비전이 이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그래서 이제 윤 정부가 이제 어디서나 전국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간에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나마 이제 지난 5월에 5월 말경에 이제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6개월 만에 발의 6개월 만에 이제 국회 문턱을 넘기면서 일정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취임 1년 동안에 보여줬던 현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들은 정책적으로는 뭐 지방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여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건 현 정부의 정책들은 수도권하고 지방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이러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동등한 기회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얘기했던 정말 진정한 지방 시대를 얘기를 한다라면은 지방에 대한 좀 더 많은 인센티브와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진정한 지방 시대가 열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그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7월 달에 그 지방 시대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좀 현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취임 1년에 맞춰서 실시된 여러 설문조사에서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때문인지 관련한 특별 법안을 정부가 발의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 11월에 현 정부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5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어쩌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좀 미래를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제가 볼 때 그런 계기는 마련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제가 볼 때 큰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특별법 안에는 지금 정부가 좀 특별법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정부가 이제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서 주요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조정점검이라든가 지원 관련한 사항들을 이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달에 출범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특별법 통과로 지방분권이라든가 균형발전에 관련한 계약과 공약이 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적인 추진 체계가 좀 마련되기 때문에 지역 위지의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방균형 발전이 시급하다는 전제로 특별법 발의가 나온 만큼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네.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부산 강서가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입니다. 좀 빠른 진행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 이번 특별 법안 중에 하나 빠진 게 보면 이제 교육 자유 특구 내용이 설치가 좀 빠져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현 정부로서는 산업과 교육이 함께 좀 산업과 인력이죠. 인재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가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 교육 자유 특구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로서는 이제 그 정부와 여야는 우선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측면을 빼고 그나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법들 정말 지역 균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좀 처리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5월 25일 날 좀 통과시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육 자유 특구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여야가 협의점을 찾아서 빨리 좀 이렇게 만들어게 된다라면 산업과 일자리와 교육이 함께 만들어지는 어쩌면 좀 더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정부와 여야가 좀 더 힘있게 밀고 나간다는 네. 그 부분도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요. 내년 현 정부의 중간평가로 또 한 번 부산 지역의 공약 이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때 꼭 성과로 언급되어야 할 정책들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이 문제가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지역으로 볼 때는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서민들 위주로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라든가 서민들을 위주로 하는 정책들을 좀 더 많이 펼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실리적인 이익을 챙겨가면서 이제 외교를 좀 펼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좀 더 계속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서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1년 뒤에 중앙평가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월 25일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향후에 실질적으로 이 법이 실효성이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현 정부가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여기 안주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뒷받침되어야 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정부가 좀 많이 챙겨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다뤘던 보완이 필요한 정책들과 또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과제들이 내년에는 좀 달라져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4년은 꽃길 대신 자갈밭길이 더 많을 겁니다. 고된 시련의 여정이겠지만 현 정부는 장점은 살리고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뚜벅뚜벅 전진해서 정부 출범 직전 약속했던 부산을 향한 공약을 내년에는 한층 더 결과로 나타내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